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구 약 5,300만 명, 한국의 9.5배에 달하는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다. 다르에스살렘은 탄자니아의 정치, 경제 및 무역 중심 도시로 인구의 약 10%가 이곳에 살고 있다. 인도양에 접한 동아프리카의 대표 항구인 다르에스살렘 항구. 신흥 무역국가답게 수출입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컨테이너가 항만 처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세관원들과 통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컨테이너를 일일이 확인한다. 1, 2, 3. Yeah, so we may use sometimes the officer will go inside to see. 물품과 수출입 정보를 확인하는 개장 검사를 거쳐야 비로소 통관이 확정되는데 이렇게 소요되는 항만 처리 기간은 평균 9일. 인도양에 접해 내륙 국가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 지역이나 탄자니아는 항만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신흥 무역 국가로서 탄자니아에서는 관세 행정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탄시스, 이른바 전자통관 시스템이다. 모든 관세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출입업자들이 신고나 통관, 세금 납부 등 모든 통관 절차를 세관 방문 없이, 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사실 여기 이 장소가 예전에 2011년도 탄시스 사업 전에는 그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변호표도 없이 줄을 서서 무작정 대기하고 그 다음에 세관 직원들은 이제 제출한 문서를 수북하게 이제 쌓아놓고 문서로 이제 검토하던 곳이었습니다. 매우 혼잡하고 정신이 없던 곳인데 탄시스 구축 이후에 이렇게 이제 자리 배치를 다시 하고 전부 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탄시스 화면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When the CFA or agents prepare their declarations, are saved here on TANSIS. As you can see here, this is the processing history of the declaration. Yes. Currently, we find it's good compared to other systems we were using previously. And whenever we have faced some challenges, we have dealt with the supporting staffs, and they have been able to solve the problems we are facing. So meanwhile, we are okay with the system. Yeah, very nice. 이쪽으로 저희 탄시스로 가는 길이고요. 뭐 간판은 그럴 듯하진 않은데 이렇게 탄시스 프로젝트 오피스가 탄시스 컨트롤룸은 탄시스 시스템의 현황을 이제 보여주는 포트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화면을 보면 지금 수입량이 얼마고 건수가 몇 건이고 선별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이건 위험 화물이다, 위험 무역건이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적발해내는 게 선별인데 그런 선별건이 몇 개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현황판을 보고 이제 바로 현재 어떤 정책 결정을 하거나 이 무역 현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고위층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현황판을 많이 배우러 이 주변 국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탄시스는 한국 관세청에서 연구 개발한 유니패스란 이름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2011년 처음 탄자니아에 수출했다. This one is the TANSIS, only TANSIS. TRA things we don't control the image server. Today just only check the image server. But next time we will check another server like a DW, image 2, we will check again. Check this one. 유지보수팀을 비롯해 탄시스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머나먼 타국에 나와 있는 우수한 한국의 젊은이들이다. 바닥에 침수가 된 적도 있고 뭐 이제 케이블에 쥐가 들어와서 죽어 있는 적도 있고 쥐는 보통 이제 배선에 가장 안 좋거든요. 갉아먹고 배선에 합선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열악합니다. 근데 이제 서버들은 매우 좋은 상태죠. 저희가 관리를 해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잘 해줘서 결국은 TRA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모두가 퇴근한 탄시스 사무실. 그러나 한국 직원들은 남아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 유지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저희는 요즘 주로 이제 탄시스 시스템을 원격으로 여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상 있을 시 바로 긴급하게 탄시스의 데이터 센터를 갈 수 있게끔 저희는 여기에서 항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안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니패스 수출은 단지 시스템 수출만이 아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모잠비크 있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국가 재난망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쪽 국가 재난망에서 무선 통신 부분 담당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고도화로 고도화 기술을 가진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역시 좀 구축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어떤 개선된 그런 전산화 시스템을 접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고맙다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 그동안의 경험을 하면서 몇 차례 들었었습니다. 경험하고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죠. 뿌듯하고. 전자 관세 시스템은 탄자니아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 want to cry. Many greetings for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neighbors. Okay.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You're welcome again. Okay. Don't forget to greet TRI. Okay, no. Yes. No problem. Okay. Bye. Bye-bye. 내일이면 1년간의 탄자니아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거 제가 지내는 방이고요. 제 서울에 지내고 있는 저희 방보다 훨씬 크고 넓은 방입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장모님께서. 네?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여기 김치고 파김치고. 네. 한국인의 빼놓을 수 없는 김치들. 뭐가 있지? 여자친구가 싸준 요. 여기 PPL이지만 여기 스팸. 네. 아 여기 이거는 고추 참치. 하진아? 네. 거기서 뭐해? 아 막간을 이용해서 얼굴 좀 뽀얗게. 내일 간다는 애야? 뭔 말을 하겠어요? 뭔 말을 하겠어요? 간다는데 처음에 같이 왔을 때 같이 자자고 했어요. 같이 이제 세 명이서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이제 지내자. 끝까지 혼자 있겠대요. 그렇죠. 살 맞대고 다 사는 게 좋죠. 그럼 더 싫어. 유니패스는 2005년 카자흐스탄 통관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시작으로 도미니카, 몽골, 과테말라, 에콰도르, 네팔,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 총 11개국으로 수출됐다. 역시 생각보다 좋지는 않네.
이런 계곡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도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좀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남창훈 사무관은 유니패스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원스톱 처리 통관 시스템인 싱글 윈도우 사업 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파견됐다. 한국 쪽 사정은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으니까 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탄자니아 쪽만 사정이 괜찮다면은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as I said that we in the customs or in the TRA have given the mandate to oversee the development because of the Tansis, of our experience in Tansis, but it i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re is a steering committee, which is chaired by someone outside TRA, a minister in other ministries. That's why I believe the government is very much interested to see that this single window system comes to work as soon as possible. Yeah. So I think the government, we have tot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the total support from us who have been given the mandate to overse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ingle window system. 그래서 한국 싱글 윈도우 시스템이 빨리 탄자니아 쪽에 구축이 돼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고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한 국가의 원스톱 통관 단일 창구 구축에 따른 기대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통관 소유 기간 단축 및 물류 비용 절감으로 기업들의 무역 환경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다는 얘기다. 남창훈 사무관은 탄자니아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경청한다. 근데 저 지금은 어떤 GCLA 케미스트리 관련한다 이게. 토지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토지 등기는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데요. 국토부요? 예. 이제 클라이막스는 중간에 서류를 분실을 해야 돼. 현장까지 가득 쌓여 있어요. 예. 분실하는 만도 하겠더라고. 그렇죠. 아프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영관 대표. 사업 7년 만에 탄자니아 공장 부지를 마련했다. 만보. 직원 겸 뭐 이제 낮에는 뭐 수 역할도 좀 하고 저희 이제 기사하고. 이런 분이셨으면 민현쌤입니다. 오. 이 동네 분들이 예. 일 좀 달라고 안 그래요?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 오죠. 이 친구는 저희가 한국 갔을 때 석 달 동안 우물에 모자를 잊어버릴까 봐 24시간 저기서 지냈대요. 그런데도 작년에 도둑을 맞았죠. 결국 이 친구가 자리가 없을 때. 아프리카는 아직 그 유통이 우리나라처럼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공급자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만드는 제조업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강판을 저걸로 만든 거죠? 네. 저거 만드는 거죠? 네. 철강으로 만든 지붕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들은 미지의 땅 탄자니아에서 승부를 보려 한다.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다. 이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 덮을 그 앞에. 아, 사무실 거 꿈꾸는 건 아주 크죠. 뭐 두려운 건 없어요. 이제 뭐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뭐가 닥쳐도 목표만이 목표를 못 이루는 게 두렵죠.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될까봐. 아주 잘 왔고 이제 뭐 뜻을 이루는 일만 남았죠. 네. 열심히 하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얼굴로 이방인을 향해 경계를 허무는 탄자니아의 아이들. 반갑습니다. 기술의 속도와 시장의 속도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찰 에너지가 발산하면서 가속력의 페달을 밟아갈 것이다.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하면 승산 있는 게임이다.